안녕하세요. 엑스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29일 일본에서 세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오전 2시 20분에 구마모토에서 규모 2.3의 지진, 오전 3시 3분에 아오모리에서 규모 3.7의 지진, 저녁 7시 18분에 히로시마현 북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최근에 3차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역시 3월 7일 날 구마모토에서 2.4, 3월 14일 날 구마모토에서 4.4, 그 다음에 2.5의 지진. 그래서 3월 7일 이후로 구마모토에서 총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달 지진 상황을 보면은 3월 5일 날 일본 그 큐슈 가고시마만에서 2.5의 지진이 있은 이후로 그 다음에 3월 5일 지바현 3.4, 또 3월 5일 홋카이도 쿠시로 3.5, 3월 7일 이바라키현 3.9, 후쿠시마에서 네번 지진이 있었습니다. 3월 8일과 9일, 그 다음에 3월 9일 미야기현 4.8. 이렇게 가고시마를 시작으로 해서 지바현, 쿠시로, 이바라키, 후쿠시마, 미야기현에 지진이 났죠. 근데 이번 달 역시 보면은 우선 말씀드렸죠. 지난달에 구마모토 두 번, 지난달에 구마모토 세 번, 이번 달에 구마모토 역시 세 번, 4월 24, 28, 29. 그 다음에 보면은 이바라키, 지난달에 3월 7일날 이바라키 지진이 있었죠. 역시 이바라키 이번 달에 있었습니다. 4월 28일. 그 다음에 지바현이 이번 달에 26일날. 그 다음에 또 3월 5일날 지바현.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아오모리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3.7이요. 근데 지난달에 3월 5일날 홋카이도 쿠시로 3.5. 쿠시로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아오모리는 바로 그 여기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처음인 이 가고시마 큐슈 가고시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바, 쿠시로, 이바라키, 후쿠시마, 미야기현 이렇게 지진이 났죠. 이번 달 역시 보시면은 그 큐슈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에서 며칠 전에 지진이 났죠. 그두번 났습니다. 사쿠라지마 지진 폭발했죠. 두 번. 그러면서 큐슈에서 여기 사쿠라지마가 폭발하면서 지바현 4월 26일, 4월 28일 이바라키, 그 다음에 구마모토 4월 24일, 28일, 29일. 이렇게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또 보면은 나가노라든지 미야기현 또 후쿠시마도 있었죠. 이번 달에 이즈 오오시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달에 가고시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야기현까지 올라간 지진이 이번 달 역시 어디죠? 저기 그 큐슈 가고시마 사쿠라지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바, 이바라키, 이렇게 구마모토, 아오모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지난달 가고시마 3월 5일 가고시마만에서의 그 지진의 시작으로 미야기현까지 도호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지진이 이번 달 역시 사쿠라지마에서 시작한 화산 폭발로 시작한 지진이 이제 그 저기 어디죠? 그 아오모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아오모리까지 이번 달에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아오모리 그 이번 달 사쿠라지마의 폭발이 오늘 4월 29일 아오모리현 바다에서 아오모리 해역에서 지진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진의 반복성은 우리가 반드시 일본의 지진은 반복성을 가지고 뭐전 세계의 지진이 항상 반복성을 대부분 반복성을 가지고 있고 화산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나봉 화산, 인도네시아의 시나봉 화산이라든지 뭐 과테말라의 푸에고 파카야 뭐 저기 어디죠? 니카라과의 저기 그산 중미 니카라과의 산 크리스토발 화산이라든지 뭐 러시아 화산 그다음에 브레고리 그다음에 뭐 어디죠?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이뭐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저 사쿠라지마 그다음에 스와노 세지마 아소산 온타케산 일본의 뭐 후지산 지금 위험하죠. 대부분 위험한 거 위험. 로싱턴주의 남서부의 세인트 헬레나 화산 80년 5월 1일 날 5월 18일 날 폭발했죠. 57분이 사망하셨고요.
워싱턴에 활화산이 다섯 개 있습니다. 세인트헬레나하고 레이니어라든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여기 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와이 다음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폭발한 곳이 폭발하고 지진이 난 곳이 난다. 화산과 지진은 반복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꼭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923년 관동 대지진, 그 다음에 후쿠이 대지진, 그 다음에 구마모토 대지진, 사쿠라지마 대폭발, 고베 대지진, 이런 것들은 반복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와 이 사카이가 합쳐져서 연동돼가지고 슈퍼 난카이 역시도 발생 확률이 높다. 왜? 이제까지의 과거의 발생 상태를 다 봤을 때, 따라서 일본은 지금 대재앙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이고 있어요. 일본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미야기현 해역에서 지진을 물론 이건 뉴질랜드 법칙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동일본 대진 2011년 2월 22일 뉴질랜드의 6.3 보름 뒤에 3.9 미야기현. 죄송합니다. 3월 9일이죠. 3.9 아니라 3월 9일날 그때가 7.3. 그 다음에 이틀 뒤 동일본 대진 9.1. 그 다음에 2021년 역시 뭐죠? 저기 그 뉴질랜드에서 뭐 3월 5일 8.1. 그리고 나서 보름 뒤에 똑같아요. 3월 2 저기 뉴질랜드 10년 전에도 보름 뒤에, 이번에도 올해도 보름 뒤에 미야기현 3월 20일 21 7.3. 그다음에 그 3월 4월 18일 또 미야기현 5.8 계속 지금 나고 있죠. 미야기현에서 이번 달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근 얼마 안 있어서 미야기현에서 강진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미야기현에서 강진이 날 확률이 있다. 그다음에 도쿄 간도, 특히 미나미 간도, 기타 간도가 아니라 미나미 간도 지역에서 지진 확률이 높다. 이즈 오시마 근해의 수많은 군발 지진을 봤을 때 기타 간도가 아니라 미나미 간도를 조심했다. 그 다음에 규슈 쪽의 구마모토의 대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 지진은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진이 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구마모토의 히나구 단층하고 후타가와 단층, 여기선 지진이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의 히나구 단층과 후타카와 단층 쪽의 지진에 대해서, 그쪽 지방의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시코쿠 활단층의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오이타 현도 갈 수가 있는, 지금 히로시마 지진 났죠. 오늘 히로시마가 오이타하고 멀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활단층이 건드려서 아소산에서 대폭발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에도 또큰 피해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말씀드렸죠? 시코쿠에는 원전이 있습니다. 이카타 원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카타 원전에 그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촉즉발, 1분 1초. 지금 이 시간, 당장 일본 열도 전체가 다 침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그 다음 수많은 6천 개 넘는 섬들 한 번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오지마 가장 위험한 게, 저는 해저 회산 폭발, 이오지마와 보닌아일랜드, 이즈제도, 그다음에 어디죠? 저기 북마리아나, 마리아나, 그다음에 화산섬 1번, 이쪽이 굉장히 지금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